자, 다섯 번째 매치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컨실드힐 다시 쓰이고요. 1시가 로라 여시고 7시가 린이에요. 오늘 위치는 똑같았네요. 아까 나왔던 컨실드힐이랑. 자, 우선은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최소 1점은 가져갑니다. 최소 1점. 지금 남은 두 판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 대회가 결국에는 그 대승 승점제다 보니까 이제 연달아 이겨서 4대2로 이긴 다음에 큰 점수 2점을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1점씩 1승씩 그 골고루 해가지고 1점을 논하 가져가느냐, 그 차이가 진짜 커요. 자, 키퍼랑 역시나 블레드 마스터고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끌려가는데, 어어? 아, 이번엔 좀 기분 나쁘게 다 끌려가는데요? 자, 그래도, 아, 트롤 비면, 아, 잘 비면네요. 자,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러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트렌트 뽑았죠? 네. 아까랑 달라요. 트롤들을 블락킹을 잘했네요. 워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잘못 끌면요. 그, 이렇게 피언으로 잘못 끌어내면은,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좋아 같은 느낌? 어, 이거 살짝 빠져야 돼.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 그치, 아예 오케이 먹었죠? 도서 뿌리고 인탱글 톡톡톡 스치고 죽었어요. 와, 피삼.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 키퍼가 아쉽네요. 자, 여기서 프로텍터 없이 우선은 홀업 눌렀고요. 자, 텔포까지 구입을 하고서 자, 내쪽으로 가는데 우선은 어쨌든 간에 불마를 위협한 건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나 소모를 너무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해를 마시러 가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트도 묶어서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처음에 클러가 서로가 나왔다 보니까 불마도 굉장히 셉니다. 야, 여긴 진짜 못 찾겠다. 여기 어떻게 찾냐, 여기를. 여기 어떻게 찾아, 여기를. 와, 이게 충격적인 위치네요, 여기는. 여기 딱한 번인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짓는 거 지금 딱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절대 못 찾죠. 여기다 짓는 경우 플레이어의 있거든요. 병력이 이거 공격받고 찾기도 되게 있습니다. 힘든데 여기 진짜 못 찾지. 여기 어떻게 찾아 이거. 그러니까 설마 아니겠죠? 자, 여기 뭐 꿀도 있고 힐샘도 있고.
아 욕심이야. 나한테 욕심인 것 같은데. 얘 더스트가 뿌려도 몹한테 안 보여요. 예, 몹한테 안 보입니다. 아 이거 욕심인데요? 괜찮나요? 어? 욕심이 아니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대박이네요. 와 나는 틀리지 않았다. 야 이게 몹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저 용병 그 샘에 있는 몹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감으로 버틴 거였거든요? 그 유대감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네요. 그냥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스스 있었으니까. 스스 찍고서 윈도커 썼으면 무조건 사는 거였는데 몹을 믿고 있었던 게 와 이렇게 독이 됐네요. 자, 블레셔클 하고 있겠죠? 피언이 하도 없으니까 여기다 너 트리졌지? 아니면 뭐 너 로어 가고 있냐? 이거 보고 있는 건데 트리가 상상도 못한 위치에 니은 이은 기억 어? 니은 이은 기억이라니까 지금? 플레이어의 자, 스틸 안 당했고요. 이거 먹으면 2레벨이요? 아, 스틸 못했죠? 텔포를 두 개나 샀네요. 방금 이게 헥스였다면. 피언 잡혔어. 와 이거는 오크 입장에서 예상이 될까요? 야 이거 3티어 가려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얘네가 얘가 이거는 트리를 지금 잡으면서 던질 생각인 것보다 이 생각으로 귀결할 것 같은데요? 저였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박준호 선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가 정보 이 정도의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판단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잡으면서 트리 던지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포트도 되게 과감하게 짓네요. 보통 이렇게 짓는데 이런 데 짓는데. 알키머스트 1에 필링 스프레이 이제 갖춰줬고 오크가 상대 확장을 우선 그 들어가 보네요. 전 좀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들어가 봅니다. 블랜시오크 됐기 때문에 워도 잘 안 깨져요. 업글도 물론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령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크 늦게나마 멀티 따라가는 건데 이거 아직도 지금 이거 금광 캔슬하거나 대충 멀티 체크하러 가는 건데 자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자원을 500이나 캤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아직도 못했어요. 뭐. 큰 대세에 큰 지장을 며칠 그 좀 입힐 정도의 타격은 아니고요. 나이트포 어딨죠? 아 제플린. 아 이거 좋네요. 이것도 이건 심지어 포탈을 안 타도 돼. 자, 소비 마스크가 나오긴 했는데 자, 병력 체력들이 좀 많이 달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체력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버로우가 하나라도 깨지면은 자 빨간불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됐나?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얘 좀 죽이게 해줘라. 아, 얘는 좀 죽이게 해주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방어까지 해주면서 업글이 확실히 더 앞서가기 시작하는 나이테프요. 그래도 레벨은 진짜 잘 올리긴 했거든요, 오크가. 3, 4레벨에다가 섀도우헌터가 4레 중반까지 돼있다 보니까 혹시나 교전을 매우 잘한다면? 지금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이트에프가 인구수를 더 펌핑하고서 싸워야 되거든요? 자, 이런 교전 스타트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 둘이 잘리면 이거 좀 큰데? 어, 너무 뭉쳤다. 제일 원하는 디토 진영. 디토. 자, 시험 만화 깡통 됐고. 한번 빠집니다. 아, 이거는. 자, 이렇게 힘이 한번 빠져버리면요. 오크는 아직 확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그나 방위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아, 공일업도 곧 되겠네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퍼즈가 좀 늦는데요? 예, 퍼즈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인탱글을. 아, 위습께서 이렇게 잘 써주죠. 그러니까 위습 제일 잘 쓰는 나이트에프인 것 같아요. 조준 선수가 오크 대 나이트에프 전할 때 위습을 세상에서 제일 잘 씁니다, 진짜. 얘 뭐니? 어서오고. 어, 계속 교전이 좀 안, 그, 스타트가 좀 안 좋은데요? 나엘이? 어, 그래, 다시 진영 잘 갖췄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 오크도 본인이 이제 멀티를 먹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전을 좀 빡빡하게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유리할 땐 하고 애매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안 싸우죠. 근데 애매하게 안 싸우면서 화살을 한 대씩 맞다 보니까 좀 체력 관리가 조금씩 안 되고 있는 모습. 시원 오랩까지가 얼마 안 남은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불마 빠지고서 아 오랩 되네요. 예. 설마 홀까기? 아 이럴 거였으면은 아 푸테너시 할 거였으면 조금 천천히 들어간 거 어땠을까요? 이거 반응 바로 하는데 이렇게 살짝 한 절반도 지워지고 아 그냥 상점 깨는 거 좋다. 어어 시원? 어 위치? 텔포 타야 될 것 같은데? 어, 텔포 타야 돼요. 와, 이거는 판단 너무 좋았다. 서로가 좋았다. 어, 근데, 알키메스트? 무적이 있어요? 아, 오크 병력 너무 없네요. 오크 병력 왜 이렇게 없었죠? 이, 원래 이만큼밖에 없었나? 아, 이렇게 무적 있습니다. 무적 먹고, 자, 불마. 힐포랑 무적 다 있어요. 자, 포텍 두 개 지어지기 직전. 자 불마 무적 먹어야 돼요.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퍼즐 풀었고 자 센트리 없어가지고 불마가 숨은 게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자 포텍 완성. 어? 와 방금 마나가 살짝 부족했었어요. 이제 찾거든요. 이거 만약에 걸렸으면 죽었죠.
반응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했더라도. 자, 금강 타격 갈려, 금강 타격 갈려는 거죠. 아까랑 봤던 그 비슷한 그림인 것 같은데? 아, 배럭 깨졌는데 이거 바로 지어야 돼요. 배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나전이. 하나 더 지었었네요. 자, 영웅각인가요? 영웅각이? 그렇죠, 영웅각이죠. 최동원터도 서로 영웅각이. 아, 이거 포탈 타기 너무 싫을텐데, 나이테프. 아, 포탈. 아, 이거 영웅각이 판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포르테터 때문에 힘싸움 하면은 이기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이테프가. 아, 오크가.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개체수를 바탕으로 해서, 아, 영웅각이는 너무 좋은 판단. 어, 이거 그림 좀 애매해진 거 아닌가요, 나이테프가? 3티어도 못 갔는데? 오크가 지금 봤을 때 인구수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실상 병력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라서. 나이테프 방위협이 안 돼 있고요. 물론 오크도 공위협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자, 밤시야 이용해가지고. 어, 근데 너무, 어어? 어, 너무 헌트 있어. 너무 앞서가는데? 자, 교전 스타트는 그래도 오크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어, 근데 불마. 어, 불마. 허허. 아, 이제 부드러운 지지하는 거 너무 좋은 판단. 자, 나엘이 인구수가 많긴 한데 포탈 없이 왔다는 거. 아, 윈드라도 하나 추가해준 거 좋은 판단이네요. 코노미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윈드라도 하나. 네, 지금 눌렀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처한테 노출되면은 금방 죽다 보니까 코노미스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전트리스. 자, 애매하게 체력이 남아가지고 하나씩 와르르 다 죽는 그림이고. 레이더는 왜 이렇게 잘 살리죠? 아니, 왜 레이더 뭐야? 아니, 레이더 뭔데? 자, 근데 그런트도. 자, 골고루. 아, 나 도망. 자, 불마. 퍼지 늦어요. 무적. 자, 너무 나가면 불마 위험해집니다. 불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어, 힐링, 도망. 여긴 또 부드러운지가 있어. 여기는 마나 포션이 다 있어. 자, 여기, 자, 알킬 까기. 자, 무적 먹고, 힌스프레이. 아, 이거 나이테프가 결국 힘 빠지는 그림 아닌가요? 자, 불만 또 살죠. 힐링 받고. 아, 이거 나일이 진 것 같은데요. 나일이 졌네요, 이거는. 아, 키퍼. 이거 불마가 잡혀도 이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 잡히면 못 이길 것 같다. 불마 잡히면 못 이긴다. 근데 불마가 안 잡히, 어? 아, 아잉! 아, 서로 죽었어. 서로 잡히면 안 돼. 어, 아, 헥스, 육렙 헥스. 아, 육렙 헥스, 이 독타가 아니라 육렙 헥스. 아, 독타가 아니었어요. 어, 나엘 어디가? 아니, 불마 없었다고 게임이 이렇게 느려진다고, 갑자기? 너무 느려진 거 아니에요, 게임이? 뭐지? 어, 불마 나왔어! 불마! 아, GG. 아, 박준 선수가 3대2로 우선 1점을 먼저 챙겨갑니다.